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사무실에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가 이때 좀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밖에 복도를 나갔더니 온통 여기저기서 복도로 사람들이 쭉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줄 서가지고 볼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인터넷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또 이것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오늘 클라우드의 습격을 지금 받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가질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번 학기 한 42페이지 정도의 어떤 뭐 글을 쓸 거다. 그런데 실제로 웹페이지는 이메일은 500개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또 1년에 8권, 많이 읽네요. 8권의 책을 읽을 건데 웹은 한 3,500개의 사이트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또 책을 2시간 동안 책을 읽는데 한 5시간 반 정도를 컴퓨터에 있다. 뭐 스스로 우리 학생들은 나는 21세기 학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학생들 어때요? 뭐 1년에 3.5권의 책을 읽는다. 이거 뭐 아까 학생보다 적게 읽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루에 22페이지 이상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죠. 또 우리 학생들은 이거 이제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멀티미디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실, 교실은 어떻습니까? 산업화 시대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강의실이 있습니다. 또 교육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겠죠? 그죠? 이렇게 좀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선생님의 열정에 의해서 아주 교실에 열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학교 수업이 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뭐 상당히 37.8%나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어떤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날로그 문화 또는 디지털 문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날로그라면은 뭐 그 산업 시대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뭐 근엄하고 또 격식을 따지고 뭐 이런 겁니다. 또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어떤 전달에 의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학생들 어떻습니까? 디지털 뭐 네이티브라고 얘기하죠. 뭐 하고 자유스럽고 또 수평적인 쌍방향에 의해서 소통하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뭐 여기 뭐냐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디스켓이라고 아세요? 디스켓? 디스켓이 있는데 PC에 디스켓을 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디스켓에 직접 파일을 쓰고 문서를 작성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하다가 급하게 이 디스켓을 하나 카피해서 누구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급하니까 옆 사무실에 누가 왔길래 이거 좀 우리 컴퓨터 부족하니까 옆에 가서 하나 카피해 오셔 했더니 딱 카피해가지고 왔는데 카피해 왔냐면 복사지에다 이걸 딱 카피를 해왔습니다. 이게 서로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좀 지워달라 그랬더니 여기 제목을 여기 있는 제목을 수정해 딱 지워오는 거죠. 이렇게 문화의 차이는 우리들을 종종 소통을 못하고 좀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액세스의 시대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는 것은 뭐 소유의 어떤 시대에서 그 이렇게 액세스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고 여기에는 또 새로운 참여자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공개, 공유, 뭐 수평적 협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칙이 경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인데요. 여러 가지 뭐 그 스마트폰이나 또는 스마트 TV도 있을 테고요. 뭐 아이폰도 있을, 뭐 그 또 그 뭐죠?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기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에 원할 때 접근해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언디맨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회에 이제 새로운 참여자,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1977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몇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뭐 월드컵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자유스럽고 뭐 그 맞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좀 선택할 수 있고 또 나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해달라. 그리고 뭐 웹사이트 이런 데서 조사, 분석, 감시 뭐 이런 걸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협업과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있죠. 또 일반 뭐 일이든 생활이든 이걸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기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뭐 혁신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또 공개 공유 협업이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제는 이제 개인 어떤 업무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작업을 하는 그런 협업이 유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브레트니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불과 뭐 5년, 15년, 10년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위키피디아가 200년이나 가진 그런 브레트니카 백과사들을 밀어내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키피디아는 브레트니카보다 15배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확도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고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키피디아는 살아있는 백화사전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행기를 만드는 법칙에도 이러한 협업이 적용되고 있어요. 보잉사가 설계하는데 세 개의 설계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두 개조가 있고 또 미국에 한 개조가 있거든요. 그 세 개조가 24시간 동안 서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737기를 당초 28일 걸리던 것을 11일 만에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787기를 3일 만에 생산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하는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폴드잇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는 그 단백질 접힘 현상이라는 그 세포의 현상을 연구하는 게임입니다. 이 유저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한 수년간 풀지 못하던 난제들을 이 게임에 참여한 5만 7천 명이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 공유 협업이라는 이런 원칙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80년대 중반 오픈소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리눅스 이런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적용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웹 2.0이 나오면서 뭐 구글이나 우리 G마켓이나 이런 데 이런 원칙이 적용돼서 또 경쟁력을 갖게 됐죠. 더 나가서는 뭐 골드커프나 보잉사나 이런 조직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되면 모든 자원의 접근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세계 전 분야,
사회 전 분야, 세계 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는 예외적이냐?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키 교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학습 플랫폼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위키 교실은 공개, 공유, 협업이라는 원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행동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유와 맞춤함.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에 맞는 학습을 요구하고 또 그 협업 관계, 세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엔터테인먼트, 자, 게임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좀 박진감 넘치는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스피드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직접 무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 배웠느냐 이런 학습이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플랫폼에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공부의 부담을 떨칩니다. 자, 이게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모든 것 접속이 다 가능하죠. 여기에는 전 세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학습 관리를 해주고 컨텐츠를 관리해주고 또 학습 내용을 관리해주고 이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느냐? 뭐 우리 서울에서, 뭐 시드니에서, LA에서, 뭐 베이징에서 이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이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는 뭐 어느 자원이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상태 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선정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선정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지구가 멍들고 있다, 지구를 구하라 이런 주제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학습에는 자 어떤 주제를 그 공부한다는 것은 연구하는 거죠.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레포트를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한 과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과학, 사회, 뭐 영어, 국어, 심지어는 미술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제 수행을 하면서 각각 개별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학습하는 형태는 없었습니까? 자, 뭐 딱딱하게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친구들끼리 뭐 화상회의, 요즘에 화상회의는 실물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실물을 보듯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들은 이제 교사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하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 중심이 돼서 하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여러 각국에서 내가 찾고자 하고 또 뭐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거 클라우드 컴퓨팅이 앞으로 많이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세계 각지 현장에 있는데 이제는 전문가도 바로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화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한테 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학습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보면 G-러닝이라 했는데 게임 베이스 러닝입니다. 게임 학습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얼마나 게임을 좋아합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발산초등학교가 게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인데 스카이 G-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지 않은 반과 비교를 했더니 한 학기 후에 성적이 2.6, 3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게임에 굉장히 몰입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오면 야 옆집에 철수는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 너 왜 게임 안 해?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라. 이렇게 게임을 오히려 많이 하라고 어머니께서 이제 도쳐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습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단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평가 결과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역할을 그 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상회의로 모여서 여러 나라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요즘에 뭐 융합 얘기하지 않습니까? 융합적으로 서로 팀 티칭을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자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같은 자리 같죠? 아닙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입니다. 뒤 배경 보시면 전부 다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실감나게 온라인 화상회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도출한 거는 뭐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50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발표하면서 서로가 동료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제 그동안에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적절한 학점을 주겠죠. 자, 여기 저 구름 속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은 컴퓨터가 해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